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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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 특강. 로큰롤 혁명은 50년대 미국 백인 중산층 가정의 10대들이 주축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한국에서 10대 중산층 가정이 뭐였죠? 나고자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로큰롤은 무엇으로, 어떤 의제로 기존의 자기 부모 세대들을 공격했습니까? 위협했습니까? 바로 청교도주의에 반하는 섹스라는 화두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가치관들을 무너뜨렸어요. 이 로큰롤을 제시한 이런 어떤 그 10대 나고자의 그 섹스의 화두는요, 60년대에 와서 훨씬 고도화돼서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히피즘입니다. 우리가 히피하면 미국의 보수주의 공격자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시키들은 에비에미도 없고, 그냥 아무하고나 자고 막 뭐 때로 살고 막 이런 건데, 사실은 히피즘의 핵심은 뭐냐면요, 러브 앤 피스예요. 우리가 왜 계속 서로 증오하고 약탈하고 전쟁을 해야 되냐? 사랑하고 평화로 살기도 바쁘다. 그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핵심, 이들이 제일 증오하는 가치가 뭐였냐면요, 9-to-5예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삶. 여러분, 히피의 패션의 상징이 뭐예요? 네? 뭐예요? 장발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비스 프레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리고 비틀즈가 처음 미국에 등장했을 때 머리가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락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죠? 장발이잖아요. 비틀즈가 65년부터 머리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속았지. 사실은 우리는 히피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90년대 때 이제 뭐, 홍대 근처에서 막 락 하는 애들 보고, 야, 너 머리 왜 기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폼나잖아요! 막 이런. 아닙니다. 락커 예전에 히피들이 머리를 길렀던 이유는 뭐냐면, 9-to-5의 삶에 나는 반대한다라는 상징이었어요. 걔들도 머리 기르고 정상적으로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단정하게 자르고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나가야 돼. 즉, 머리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폼 났잖아요가 아니고, 나는 고도의 자본주의가 규정하고 있는 9-to-5의 삶을 거부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서태지가 하여가를 발표하는 뒤에 머리 이렇게 꼬아가지고 레게 파마라고 그랬죠. 그런 나온 거는 그런 레게 음악의 상징이에요. 사실 레게 파마는 한국식 용어고, 본래 정확한 단어는 드레드락입니다. D-R-E-A-D-L-O-C-K. 이 드레드락의 뜻은, 이 상징은 뭐냐면, 나는 라스타파리아즘을 신봉하는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라스타파리아즘은 뭐냐면 흑인 왕국주의라는 뜻이에요. 흑인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더 이상 백인의 지배를 거부한다. 나는 라스타파리아즘의 전사, 라스타다. 라스타의 표식이에요. 전사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패션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76년에 섹스 피스톨즈라는 펑크 밴드가 등장하면서
걔들 머리를 빡빡 깎고 나와. 락커인데. 왜 머리를 짧게 깎거나 빡빡 밀었냐. 머리 긴 락커들의 타락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머리 긴 선배 락커를 fuck you 하느라고 머리 깎았다. 씨발놈들아. 이게 펑크의 상징이에요. 어? 아니 씨발 똑같이 존나 가난한 새끼들이 성공하더니 씨발 슈퍼모델이라고나 놀아나고 말이야. 자가용 비행기나 사고 귀족의 상징인 중세의 고성이나 사들이고 폴메 같으니. 그러니까 이런 선배 라크들이 근원을 상실한 이미 부자가 되어버린 부르주아가 되어버린 선배 락커들에 대한 반대의 상징으로 그 락의 상징했던 히피즘의 장발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션에는 그런 모든 사실은 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첫 세대 혁명은 이 내용과 너무 달랐어요. 일단 10대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통기타 혁명의 주체는 20대였어요. 아직 10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20대는 20대인데 나고자가 아니고 엘리트들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 개발 도상국 사회에서 최고의 젊은 청년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섹스가 아니었어요. 섹스가 아니라 비판적 낭만주의였어요. 그러면 이 한국의 청년문화 세대에 온 이 60년대 말 70년대 학번으로 따지면 한 69학번에서 74학번 정도 사이가 되는 이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45년 이후 출생자들이에요. 첫 번째로.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식민지의 유산과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꿈에라도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들은 10대 때 4.19라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민중적 에너지를 가장 민감한 10대 때 구경한 사람들. 참여하기도 했겠지만 4.19의 주역은 여러분 고등학생들입니다. 고삐리들이에요. 고삐리들이 그리로 나오면서 4.19가 시작된 거예요. 고삐리들이 나오니까 대학생들이 미적미적 아 씨발 동생들도 나가는 나도 나가줘야 안 되겠나 그러고 나갔어요. 대학생들이 나가니까 그때까지 깜짝 다르고 있었던 지식인들 교수들이 지 제자들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총 맞아 뒤지니까 그때서야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4.19예요. 그걸 10대 때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국의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시작은 4.19라고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910년대까지 대한제국 조선에서 대한제국까지 왕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식민지였어. 34년 12개월간. 우리는 한 번도 공화주의, 공화제의 가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헐결에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분단되고 전쟁나고 하느라고 뭐 민주주의고 지랄이고 우리가 학습할 틈이 없었던 국가이자 민족입니다. 그런데 4.19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을 뭐라 불렀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엄연히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이승만을 뭐라 불렀어요? 국부라고 불렀어요. 여전히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정치체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흔들릴 것, 영원히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이승만 체제가 고삐리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4.19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 민주주의 교과서였습니다. 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이 뭔지를 그게 그냥 법전에만 쓰이는 그냥 글자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우리가 이 국가의 주권을 우리한테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시장에서 시금지를 파는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가르쳐준 바로 역사 교육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걸 통과한 가장 민감한 10대 때 그것을 통과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참 재밌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다음에 이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 뭘 보느냐면요. 박정희가 집권하고 난 뒤에 뭘 봅니까? 한일회담을 통해서 굴욕적인 이른바 이제 그 한일 관계 외교의 그 정상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정말 민족 독립국가 맞아? 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개의 가치를 굉장히 본능적으로 가슴속에서 가지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래서요, 이들 세대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대학교에 그런 거 많이 없더라고, 없어지고 있더라고. 여러분 80년대, 90년대 대학 다니는 사람이면, 연변에 뭐 길림대학을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모든 대학에 있는 동아리가 뭐냐면 탈춤반, 풍물반 있죠. 이게 다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이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에 대한, 그럼 다음에 이제 민요 보급 운동. 대학가 서클에서 동아리에서 만들어진 우리 전통민요 복원운동 이때 다 이 세대들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것에 대한 다시 민족주의적 가치에 대한 탐구가 이때 시작돼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강력한 민족주의적 동기가 있음에 불구하고 또한 그 한편에 동시에 아까 이대 앞에 타임즈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이 동시에 동거했던 굉장히 특이한 세대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대학 가기 전까지 중고등학교 때 늘 심야의 FM 방송에서 이른바 팝송을 들으면서 타임지를 읽지도 않는 타임지를 몇 번 사면서 영어 혹은 미국으로 상징되는 서구 문화에 대한 강력한 동경을 또한 가지고 있었던 참 희한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이 재밌는 게 여러분 요즘 이렇게 그 생활 한복이라 부르는 계량 한복 운동도 이때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때 대학생들이 괜히 고무신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상한 한복 비스무리한 입고 학교에 나오는 애들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바지와 판탈롱을 입고 학교에 오는 애들이 그냥 같이 한 교실 안에 있는 그런 희한한 어떤 그런 세대들이었어요. 이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한국의 세대혁명이 쓰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음악이 우리는 로큰롤이 아니었냐? 이미 60년대 락 음악은 10대뿐만 아니라 20대, 그 10대가 60, 50년대 10대가 20년대 20대가 됐기 때문에 10대가 20대 모두의 것인데 왜 이게 왜 한국에는 이들의 언어가 되지 못했나. 놀랍게도요. 이때부터 특히 80년 광주의 경험을 겪으면서 한국의 대학가에는 밤이라는 화두가 떠오르게 되고 로큰롤은 오랫동안 80년대가 끝날 때까지 미제국주의의 뭐 세대혁명의 진보적인 음악이긴커녕 미제국주의의 그 문화로 남게 돼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80년대에 한국의 대학생 중에서 락 팬들은 몰래 집에서 헤드폰으로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야 했어요. 괜히 학교 가가지고 아, 레드 제플린 어떻게 했다가는 이 민족 반역자 새끼 이런 소리 듣기 딱 알맞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왜
로큰롤이 아니고 통기타 했을까? 이것은 그냥 우연의 길가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0년대의 한국 자본주의의 발달 수준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50년대 미국의 로큰롤이 미국의 중산층의 10대 나고자대의 문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걔들이 로큰롤 음악을 할 수 있는 비록 트럭 운전자 출신의 고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의 토대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나 군대 가는데 가출자 중에서 제일 힘든 보직이 한국 육군 중에 제일 편한 보직보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해되시나요? 예. 네. 가출자 중에서도 힘든 보직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한국 육군에서 제일 편한 보직보다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제일 밑바닥이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상류 사회보다 걔들은 훨씬 더 유복했다라는 거예요. 락 음악은 개발 도상국 국가의 젊은이들에게는 넘사벽이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락을 하려면 일단 악기가 세 개는 있어야 돼, 최소. 최소로 세 개 있어야 돼, 그쵸? 기타, 베이스, 드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기타, 베이스, 드럼에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각각의 앰프가 있어야 돼.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한 콘솔이 있어야 돼요. 그거만 있으면 됩니까? 밀폐된 방이 있어야 돼. 거긴 전기가 들어오는 방이 있어야 된다고. 꽂아야 되니까. 여러분, 뒷동산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세계적인 락밴드가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프라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60년대도 이미 한국의 통기타 붐이 불기 전에 이미 비틀즈가 떴을 때 미국 용산 미팔군 무대 근처에 한국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락밴드들이 80개가 있었어요. 이미 60년대 초반에. 그런데 이들이 한국의 대중들에게는 주류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왜? 이 음악이 매일 정기적으로 연주되기 위해선 막걸리 파는 데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거야. 그래도 이미 60년대도 한국에서 락밴드 음악을 연주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미도파 백화점, 지금 없어졌지만 명동에 미도파 백화점 바로 길 건너편에 코스모스 빌딩 7층에 있는 진짜예요. 거기에서는 락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파는 술이 뭐야? 이른바 맥주와 양주였다라는 거야. 지금, 아, 뭐, 극한 맥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60년대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 계급적으로 상류사회에 속해 있거나 그 사람의 자식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진작 젊은이들은 갈 수 없는 곳에 젊은 음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이러한 어떤 저는 그 경제적인 우리의 수준 때문에 이 대학생들에게 락 음악이 그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FM을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르주아의 음악으로밖에는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주아의 음악이 나중에 80년대 광주를 경험하면서부터는 이상하게 비틀려져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음악으로 변모하게 되는 희한한 진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81학번이거든요. 제가 80년 광주에 일어났을 때 재수생이었어요. 종로학원. 그래서 집에 가려는데 종로학원이 서울역 옆에 있잖아요. 그 서울역이 다 마비가 돼서 집에 못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씨발 어떤 개새끼들이 씨발 집에도 못 가게 씨발 재수한다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막. 난 그때 광주에 뭔 일이 났는지 그때는 당연히 까마득히 몰랐죠. 그리고 제가 81년대 대학을 갔는데 저 아직도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1학년 때 축제를 경험하는데 그때 서울대학에 이른바 노래패가 이제 메아리라는 노래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등록 동아리야. 학교에서 지원은 고사하고 탄압하는. 그러니까 축제 때인데 이들은 어디서 공연하느냐 하면 학생식당 이런 데서 뭐 해야 돼. 왜냐면 우리 공연장을 안 내주니까 학교 시설물을.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계단까지 막 몰려와서 미어 터졌어요. 근데 서울대학에도 캠퍼스 밴드가 있단 말이야. 갤럭시라고. 걔들은 락커들인데 학교의 모든 지원을 받는 학도 후극단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서클인데 걔들은 학교의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애들이 비닐봉지에 똥을 담아가지고 학생들이 그 공연을 가가지고 무대에다 다 던졌어요. 저는 아니 왜 락을 한다는 게 뭔죄라고 그런데 뭐 이상한 풍문들도 있었어. 뭐 쟤들이 다 무슨 뭐 육군 3스타의 아들들이고 뭐 저런데 근데 확인은 안 되지 그건 사실. 근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른바 제도권 동아리와 비제도권 동아리라는 것 말고도 더 그런에는 포크음악과 락음악에 대한 라는 사실 그 당시 대학교 대학 대중들의 편견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연 못했어요. 막 비닐에다 똥 담아가지고 다 던져가지고. 그래서 락은 한국에서는 절대 진보적인 혹은 반항의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의 세대혁명의 주체는 그 정당성은 통기타의 음악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에 이미 한국에도 록밴드가, 락밴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대학교에 재능 있는 다섯 명의 청년으로 이루어진 키보이스가 결성된 해는요, 비틀즈가 미국에 등장하기도 전인 1962년이었어요. 이 키보이스는 한국의 비틀즈라는, 나중에 64년도에 비틀즈가 뜨고 난 뒤에는 비틀즈 곡이 I want to hold your hand가 64년 4월 달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데 64년 6월 달에 한국의 키보이스는 그대의 손을 잡고 싶어라는 그 곡에 번안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 앨범 자켓이 그렇게 써놨어. 한국의 비틀즈, 키보이스. 이때 이 멤버 다섯 명은 나중에 다 솔로로 스타가 돼요. 이때의 드러머는 윤한기. 이때의 보컬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의 차중락.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 다 스타가 돼요. 하지만 이들은 밴드로서는 그렇게 자신의 창작적인 곡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인기는 많이 누렸지만. 그리고 이렇게 막 금세 해산하고 솔로로 독립하고 우리나라 뻔한 거 있잖아요. 왜 락밴드로 좀 되면 일단 보컬이 탈퇴해서 솔로로 데뷔해. 뭐 이게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키보이스 1기, 키보이스 2기, 키보이스 3기 막 멤버가 끝이 바뀌고 키보이스 3기에 가서 오히려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1969년에 발표하게 돼요. 바로 지금도 여름이면 끝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해변으로 가요. 가 이때 발표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해변으로 가요는 일본 곡의 사실상 표절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1970년을 기점으로 한국에 바캉스 문화라는 게 생기면서 이 노래는 바캉스 시즌의 최고의 곡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1964년에 미팔군 출신의 중학교 중퇴자인 키 작은 음악가가 데뷔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신중현이었어요. 신중현이 처음으로 결성한 그룹 이름이 바로 애드4라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애드4의 1964년 바로 비틀즈가 미국 상륙하는 바로 그해에 낸 64년 앨범은요. 이거 한국의 비틀즈라고 쓰라죠, 여기 아예.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과 중졸 이런 게 중졸도 아니야 중학교 중퇴의 이 그 느낌이 딱 나는데 이 에드포의 역사적인 그 퍼스트 앨범은 첫 번째 앨범은 놀랍게도 빛 속의 여인이라는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의 리메이크하고 하물며 김건모까지 리메이크했던 이 명곡이 담겨 있고 그 두 번째 곡은 내 속을 태우는 구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나중에 69년, 68년에 펄시스트즈가 커피 한 잔이라는 제목으로 제목만 바꿔서 어마어마하게 히트하게 된 바로 그 곡, 명곡들이 담겨 있는 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곡이 다 창작곡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왜? 이때는 이미자가 세상을 다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비명을 질러보지도 못하고 사망했어요. 너무 일찍 왔어. 그래서 사실은 신중현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날 때까지 다시 무슨 판을 발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우하게 미팔군, 아예 미팔군 안에 막사에서 살면서 아, 씨발 족 같아서 못 살겠다.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빈의 궁정 사이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나를 왜 귀족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거냐라고 매일 투정을 했던 모차르트와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신중현은 아, 나를 알아주지 않는 한국 땅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때 월남전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 또 미팔군 무대에 섰던 사람들이 다 월남으로 활동 무대를 많이 옮겼어요. 왜? 그러다 보면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남 간 애들은 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당시 한국인이 미국으로 간다는 거는 꿈도 꿀 수 없을 때예요. 그럴 때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쇼부를 봐야지. 그래서 먼저 월남으로 가야 되겠다. 베트남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의 옮기는라고 하는 순간에 이건 이제 신중현 선생의 아주 날 것과 같은 회고예요. 미팔군 막산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유니버셜 레코드 회사의 부장이 막 와서 자기를 막 깨우는 거야. 나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베트남으로 뜨는데 이제 이놈의 땅이 안녕이다 씨바 그러고 있는데 대박 났어요 하면서 자기를 깨우더래. 그 참 장기로 뭔 대박이나 그랬더니 자기의 미팔군 무대의 후배 자매 댄서가 있었는데 걔들이 오빠 저 베트남 가기 전에 우리 판 하나 만들어주고 가.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판을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야, 프로듀스 해주고 자기는 잊어먹었어. 사실은 신곡은 한 곡밖에 없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옛날 발표했다가 안 된 거 넣고 뭐 나머지는 다 번한 곡 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게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다음으로 처음으로 또 10만 장을 돌파해. 그게 펄시스트즈가 성공하면서 베트남으로 갈 뻔했던 신중현은 이때부터 이제 전설의 시대를 이른바 신중현 사단 혹은 히트곡 제조기로서의 이제 신중현 사단의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이때 신중현 68년부터 75년까지 7년 동안 신중현은 한국 음악 산업의 지배자였어요. 68년에 펄시스트즈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에는 69년에는 또 춘천여고 출신의 한 명의 위대한 여성 가수가 신중현에 의해서 스타가 되죠. 김추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구 출신의 장현이 여기에 가담하게 되죠. 그리고 사이키델릭 락의 여제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아까 그 저기 자료 화면에서 봤던 김정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바니걸스도 신중현 사단 출신이고요. 아직까지 진행자로서 날리고 있는 임성훈도 신중현 사단 출신의 스타입니다.
이런 수많은 그 그리고 이제 한국 소울 창법을 길을 열었던 박인수 테너 박인수 말고 봄비의 박인수가 또한 신중현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남자 보컬리스트였어요. 이런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막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신중현은 단숨에 한국 음악에 이제 기존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기존의 트로트 스탠다드 팝의 기수들이었던 박춘석이나 기록윤 같은 그런 이제 프로듀스 이봉조 이런 프로듀스 몰아내고 시장의 패자가 돼요. 하지만 프로듀스로서는 신중현은 끝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락밴드로서는 끝없는 실패를 계속하게 돼요. 이게 참 본인이 생각해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솔로 가수들은 다 성공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펄시스도 성공을 하니까 신중현은 당연히 자기의 본령인 락밴드로 성공을 거두고 싶잖아요. 68년에 던키스, 69년에 퀘션스, 70년에 뭐 어쩌고 그레이프스, 72년에 더맨. 이 뭐, 아, 또 그전 하나 더 있구나. 액션스. 어쩌고저 이 수많은 밴드들이 전부 한 장의 앨범을 끝으로 두 장을 낸 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더 퍼스트 앨범이 끝이에요. 전부 퍼스트 앨범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특히 72년에 더맨의 앨범은요. 이 안에 한국 음악사상, 록 음악을 넘어서서 한국 음악사상 최고의 걸작인 아름다운 강산이 들어있어요. 진짜 명연주의 명곡이었습니다. 실패합니다. 이건 정말 저주다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아니, 그러니까 뭐든 뭘 해도 깨지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락을 해도 당연히 깨지겠지. 근데 이쪽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밴드만 하면 깨지는 정말 그 아군이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연이은 실패를 하면서 신중현은 점점 이렇게 지쳐가요. 아니 왜 밴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꽃잎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덩키스라는 밴드를 통해서 발표한 곡이에요. 그 앨범 정말 명앨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사실 희한한 이유로 실패하는데 앨범을 냈는데 그 리드 보컬이 여자였어요. 이정화라는 여자 가수 있는데 앨범을 드디어 발표하고 이제 막 홍보를 하는데 보컬이 없어져 버렸어. 모르지? 보컬이 없어지려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나타나서 저 결혼했어요. 그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자동 해산. 그런데 그 곡은 나중에 바로 몇 달 뒤에 김추자가 취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둡니다. 하여튼 뭐 각기 다양한 이유로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그런 어떤 근데 이게 왜 실패했냐라고 봤을 때는 락 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매체에 미국도 그렇잖아요.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에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의 매스미디어는 락 음악에 지지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락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락 음악의 청중과 만날 수 있는 클럽이든지 콘서트홀이든지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락 음악을 하고 싶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교육 체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안 돼요. 그래서 락 음악이 나중에 결국 70년대 가게 되는 곳은 어디냐? 나이트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마 디스크 자켓들이 하지만 한국의 나이트 클럽 70년대 고고장이라고 불렀던 나이트 클럽 다 락 밴드들이 라이브로 연주를 했어요. 그 앞에서 춤추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이트 클럽에서 소주 팝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젊은 시골에서 공장에 다니는 노동 자격의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락 밴드는 70년대에 나이트클럽을 거점으로밖에 삼을 수밖에 없는 불우한 조건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중현의 음악적인 또 다른 뿌리는 바로 60년대 흑인 음악인 소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펄시스트즈나 김추자나 그런 신중현 사단의 여성 가수들이나 남자 가수들의 복 음악의 모든 지분의 60% 이상은 다 소울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저기 아레사 프랭클린의 그 자료를 봤죠. 그게 소울 음악이에요. 그러면 아니 뭐 소울하고 리듬앤 블루스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은 음악적으로는 리듬앤 블루스가 이렇게 큰 개념이라면 소울은 그 안에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소울은 리듬앤 블루스예요, 음악적으로. 근데 소울은 리듬앤 블루스가 60년대에 와서 정치적으로 진화한 장르예요. 음악적으로는 리듬앤 블루스의 문법 안에서 그냥 리듬앤 블루스가 그냥 흑인 개 양아치들의 문화였다면 이 개 양아치들이 60년대로 오면서 드디어 정치적으로 깨어납니다. 자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Black is beautiful. 나아가서 더 이상 이제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검은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이들이 마틴 루터킹 같은 목사들 흑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워싱턴 스퀘어에 모이게 돼요. 전국에서 25만의 흑인들이 드디어 모여서 흑인들의 민권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1960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임스 메리디스 사건에서 상징하듯이 남부 지역에 주립대학에 흑인 학생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백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버스도 다른 같은 문으로 타고 같은 문으로 내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흑인 민권 운동의 첫 번째 운동이 뭔지 아세요? 시트인 운동이에요. 시트인 운동이 뭐냐면 들어가서 앉는다예요.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차를 탈 수 없는 버스,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식당에 돈은 없으니까 사 먹지를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로치라는 굉장히 의식이 뛰어난 흑인 재즈 드러머의 앨범에 보면 We Insist, 우리는 주장한다라는 앨범의 자켓이 뭐냐면 흑백 사진인데 백인 셰프가 눈을 놀라서 눈을 뜨고 있는데 흑인의 둘이가 식당에 앉아 서 씨발 앉았다 어쩔래 뭐 이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들은 드디어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말콤 X 같은 이제 블랙 팬더 파티 아 씨발 무슨 비폭력은 지랄 쟤들이 그냥 죽이나 해 씨발 끝까지 우리는 무장투쟁을 할 거야 같이 오게 되죠. 그것을 이제 블랙 팬더 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랙팬더 파티의 상징이 뭐냐면 검은색 장갑, 가죽 장갑을 한 손에 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손에 장갑 끼고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마이클 잭슨 생각나죠. 마이클 잭슨은 흰색 장갑을 꼈잖아. 그래서 흑인 사회에서 80년대 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아요. 이 새끼가 정말 이 개새끼가 씨발 얼굴만 성형한 게 아니라 둘에도 세척했다, 저 새끼는.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냐. 왜냐하면 한쪽 손에 장갑 끼는 건 그들에게는 비록 패배했지만 잊을 수 없는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총칼로 백인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 상징이었어. 그걸 흰색으로 바꿔서 희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블랙팬더 파티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그때 처음으로 10초의 벽이 깨집니다. 100m. 10초의 벽이 깨지는데 200m 남자 육상에서 금, 은, 동메달을 미국의 흑인 대표 선수들이 다 따요. 그 3명 중에 2명이
블랙팬더 파티의 일원이었어. 근데 이게 미국에, 그리고 68년 멕시코 올림픽은 처음으로 세계에 중계, 위성 중계된 올림픽이에요. 시상식을 하는데 미국의 전통적인 국가대표팀 모든 종목을 치고 올림픽 팀의 트레이닝이 어떤 거냐면요. 젖지하고 바지가 감색, 곤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USA에 있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그 국가대표팀 유니폼인데요. 그 흑인 두 명이 유니폼을 입고 시상대회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기가 쫙 미국 국기가 올라가면서 빰빰빰 스타스팽글러 배너가 이제 쫙 나오는데 그럼 이제 경례를 해야 되잖아. 이 새끼들 주머니에서 부지럭거리면서 장갑을 다 끼고 세계가 보고 있는데 장갑을 딱 끼고 딱 들고 이러고 국가 끝날 때까지 두 명이 있었어요. 멋있어요. 그 둘이 미국 육상혁명으로부터 영구 제명됩니다. 메달 박탈당하고 영구히 제명됐어요. 바로 그 피비린내 나는 장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이클 잭슨 같은 새끼 얼굴도 허옇게 붙이라고 나와가지고 장갑 흰손 끼고 해? 그건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야, 이건. 그래서 소울이라고는 장르는 뭐냐면 리듬 앤 블루스인데 양아치가 아니고 우리 이제 안다니까. 그래서 리스펙트라는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요. 백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존경해. 너희들이 존경받고 싶으면.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아리사 프랭클린 노래 부르는데 막 선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숙제 자료를 너무 많이 줬나? 아무도 안 본 것 같아. 내가 뭔 줄 때는 그게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아리사 프랭클린 옆에 흑인 여자 세 명이 백보컬로 있어. 이게 소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바로 소울은 리듬 앤 블루스보다 훨씬 더 콜 앤 리스폰스를 중시해요. 선창과 답창. 그래서 아리사 프랭클린이 막 노래를 부르면 이 세 명이 한 구절씩 따라서 이렇게 받아서 부릅니다. 이게 소울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가수와 객석 사이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야. 다음에 무대 위에서도 왜 보컬과 백보컬 혹은 보컬과 리드 기타가 주고받는 것. 노래를 주고받는 것. 이게 이 콜 앤 리스폰스가 리듬 앤 블루스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어. 왜? 집단적인 일체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울은 흑인들의 투쟁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흑인이 더 이상 무식한 양아치가 아니고 드디어 잠에서 깨어난 존재인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이제 흑인 음악 한다는 애들이 뭐, 아, 이번 앨범은요, 뭐, 리듬 앤 블루스의 어떤 소울의 느낌을 가미했고요. 응? 씨발, 족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응? 그래서 이제 이 소울이 너무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에릭 크랩트는 영국인이에요. 영국에 있는 백인들이 블루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블루스라 그래요, 이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블루스, 야, 이게, 내가 비록 백인이지만, 여기에 인간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블루스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존 메이얼, 에릭 크랩튼 같은, 오히려 미국 바깥에서 이런 연주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미국 안에서도, 이런 말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소울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들이지, 얘들은. 어떤 면에서. 물론 이제 인종적인 평등에 대한 동의로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소울이 잘 나가니까 그냥 화폐 때문에 이제 그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백인들까지도 이제 이런 소울을 받으러 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게 돼요.
바로 그 소울 음악이 미군 미 8군 무대 안에도 흑인 사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장교 식당은 다 백인 음악이야. 근데 사병 식당에서는 이런 소울 음악을 또 왜냐면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울 음악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한국에도 없었고 그것 이 소울의 장르가 또 이 신중현 사단의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펄 시스터즈나 이제 김추자 같은 인물들이 이때 이제 그 신중현 사단의 영광을 처음으로 이제 견인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또 여기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잡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한대수가 그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 공연하던 69년 바로 그 전해인 68년에 한국에 유럽에서는 68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른바 Summer of Love라고 사랑의 여름이라는 히피 운동이 가장 극점에 달했던 바로 그 1968년에 한국의 대중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잡지 하나가 창간돼요. 그 잡지는 바로 Sunday Soul이었습니다. Sunday Soul의 벤치마킹한 잡지가 뭐냐면 플레이보이즈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논문이 플레이보이즈에 실린 거 아십니까? 그럼 플레이보이즈는 그냥 여자들 벌거벗고 나오는 잡지 같죠? 맞아요. 근데 플레이보이즈는요, 그냥 여자들 벌거벗고 나오는 잡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굉장히 지적인 논문들이 많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런 잡지를 냈는지. 물론 저도 어릴 때 플레이보이즈를 보면서 그런 논문들은 읽지 않았어요. 그런 게 실렸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지 나는. 제가 포스트 모듬의 첫 번째 논문이 플레이보이즈에 실렸다는 건 30이 넘어서 알게 된 거고. 근데 사실 썬데이 솔도요. 우리는 그냥 뭐 여배우들이 그냥 훌쩍 벗고 나오는 수영복 입고 나오는 이제 그런 잡지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썬데이 소울의 초창기 한 70년대 전반기까지에 73년 정도까지의 썬데이 소울은요. 예를 들어서 이청준, 김성옥 같은 작가들이 연재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평론들이 굉장히 그 중후한 문화평론들이 그 여배우, 벌거벗은 여배우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굉장한 문화 잡지예요. 근데 이 썬데이 소울이 완전 이제 반도색 잡지로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근데 썬데이 소울이 68년부터 됐을 때는 아마 이 창간 후에 실린 소설의 작가가 아마 제가 김성옥으로 기억해요. 그런 굉장히 격조는 있으나 여배우가 벗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어떤 대중문화의 트렌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뭐 수컷들의 욕망은 인정해 주자. 왜냐면 시장의 욕망이니까 그래 팔리니까 그런데 꼭 그런 수컷들의 욕망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바보는 아니고 우리는 클래식도 좀 듣고 살고 소설도 좀 읽고 살고 세상도 대해서도 좀 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딴지일보의 첫 버전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딜도를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뭐 법정에 서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이상한 이 이상한 결합이 이제 이미 60년대부터 미국에서 있어왔던 것이고 이것의 한국의 첫 번째 버전이 썬데이 소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들도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통념에 벗어나는 금기를 벗어나는 글들도 많이 실렸는데 73년 썬데이 소울의 어떤 한 꼭지에는 신중현이 쓴 글이 실렸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신중현의 해피 스모크 탐방기라는
굉장히 긴 글인데요. 신중현이 마리화나를 하고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글로 쓴 거예요. 신중현 자기 이름으로. 그 결론은 하고 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자주는 하지 마라. 이제 이거지만 그 안에 내용은 마약을 하고 환각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리 뭐 표현의 자유가 어쩌고 그러지만 지금 어떤 대중적인 아티스트나 혹은 저명한 필자가 가령 강신주 같은 사람이 어디 저기 가서 이거 하고 해보니까 뽁 가더라야. 막. 이걸 은밀하게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인 신문에 잡지에다가 지금 실을 수 있나요? 그러네. 그런 게 실렸던 잡지예요. 근데 내가 왜 썬데스를 이 대목에 언급하느냐면 한국 청년 문화의 발전에 굉장히 썬데스를 기여한 게 있기 때문이지. 썬데스 우리 1969년부터 무슨 행사를 주최하느냐면요. 플레이보이 매쟁탈. 전국 보컬 경연대회를, 보컬 그룹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야, 그, 죽이자, 플레이보이 매쟁탈이야, 이게 이제 어디서 했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세종문화회관 자리. 그때는 세종문화회관이 없었고, 시민회관이었죠.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던 이 보컬 그룹이 뭐냐면, 이제 락밴드예요. 이게 전국에 락밴드들이 나와서 이제 경연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밴드들도 다 나와. 그래서 키보이스의 그 해변으로 가요도 이 1970년 제2회 대회에 출전하면서 알려진 곡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막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했던 어떤 그 뭐 지방에 있는 밴드들까지 뭐 전부 다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워낙에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락 밴드들이 젊은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짐승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른바 나와바리에서 자기 나와바리라면 나이트클럽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들이 이제 드디어 전국 단위에서 집결할 수 있었던 기회가 거의 흔치 않았는데 이걸 썬데이 소울이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대회는 비록 3년밖에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해산돼요. 하지만 이 제목부터가 자극적인 우승급의 이름부터가 너무나 자극적인 이 플레이보이비의 쟁탈 이 경연대회는 사실은 한국의 청년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는 대회였어요.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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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